안녕하세요. 소랑입니다. 저번 리엔필드 영상이어서 계속해서 스카웃 무기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개베어 95입니다. 배틀필드 1에서도 이 총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줌 상태로도 볼트 장전을 할수 있는 스트레이트 풀 볼트 방식으로 나왔었어요. 대신에 스위스팟이 없는 그런 총이었죠.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줌 상태로 볼트를 당기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가장 강한 데미지를 갖고 있는 볼트 액션 소총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크라그 에르겐센이나 카구팔에 비해서는 탄속이나 탄낙차나 정확도 이런 면에서 떨어지고 리엔필드와 비교했을 때는 연사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대신에 가장 강한 데미지를 갖고 있고 가장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저격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거리 저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근거리 저격에서도 강력한 면모를 보이는 총입니다. 데미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돌격스나를 하던 중에 만약에 적이 죽지 않더라도 권총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리볼버를 선호하는 편인데, 개베어 95를 들면은 루비나 좀더 빠른 권총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어시스트를 넣더라도 킬로 들어가는 배틀필드 특유의 시스템 때문에 스킬 스코어 관리하기도 쉽고 또 분대원들과 돌격 중에도 중거리 지원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총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돌격스나를 하면 리엔필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연사력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점령 지점에 아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적을 한 번에 잡지 못하거나 위협적인 데미지를 주지 못할 경우에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베어를 들기도 합니다.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초보 스카웃 분들이 스카웃에게 꼭 필요한 운영 전략을 익히기에도 아주 좋은 총인 것 같습니다. 돌격을 한다고 해서 어사이트나 서포트처럼 너무 저돌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저격수라는 생각 때문에 점령이나 이런 거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멀리서 누워만 있고 그러다가 역저격당하고 이런 쓸모없는 스카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자리를 잡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익히기 아주 좋은 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 언락을 하면 특성화가 전혀 열려있지 않을 텐데, 특성화 없이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총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보분들에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팁은 물론 저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틀필드 시리즈에서 스나이퍼를 많이 해본 경험상으로는, 일단 배틀필드 1부터는 줌을 했을 때 적에게 제 스코프에서 반사된 빛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줌을 너무 오래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두개 정도 킬 이후에는 반드시 자리를 옮겨주셔야 합니다. 꼭 스코프에 반사된 빛뿐 아니라 제가 쐈을 때 총알의 궤적도 생각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적 저격수가 저를 잡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거나 어설트가 우회해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킬 이후에는 자리를 반드시 바꿔주시고, 장전 중에는 적이 근처에 없는 것 같더라도 엎드리거나 앉거나 엄폐물 뒤에 숨어서 장전을 하셔야 합니다. 특성화를 살펴보자면, 물론 다 취향차인데,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빠른 조준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장전 속도가 크게 문제되는 무기는 아니고, 조준 속도 향상이 정말 유용하니까 꼭 빠른 조준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향이 갈리는 건 이제 두 번째 트리부터인데, 왼쪽 트리를 타시면 조준 중에 이동 속도가 향상이 되고, 이동 중에 조준 사격 정확도가 향상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순줌, 패줌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스나이퍼를 하면 줌을 한 상태로 몇 발자국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역저격을 안 당하기 위해 무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집탄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이제 왼쪽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트리를 타시게 되면 조준을 한 상태로 움직여도 페널티가 적기 때문에 적의 역저격을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조준을 한 상태로 코너를 돌거나 하는 등의 유리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분대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중거리 화력 지원이나 정찰을 담당할 때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왼쪽 트리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트리를 타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왼쪽 트리를 타서 정확도를 늘리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위한 거라서 만약에 부무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돌격수나에 자신 있으시다 혹은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오른쪽 트리를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트리 같은 경우에는 무기 교체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달리기 이후에 더 빨리 무기를 쏠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기 연사력을 늘려주죠. 돌격스나에게 아주 적합한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가장 데미지가 높은 볼트 액션 소총인데 연사력까지 커버가 되면 적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될수 있는 그런 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는데 0점 거리 조정은 저는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0점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적의 위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차라리 어느 정도 올렸어야 맞는지 익숙해지셔서 근육 기억이라고 하죠. 근육 기억을 늘리셔서 감으로 그걸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0점 거리 조정이 저는 굉장히 쓸모없는 기능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총검이 딱히 쓸모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총검이 그렇게 쓸모 있는 건 아닌데 0점은 전 진짜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차라리 총검을 다는 편입니다. 이게 영상이 좀 재미가 있었는지 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제가 이 무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해봤고 물론 제가 누구를 뭐 가르치거나 도움을 줄 실력은 안 되지만 약간 한국어로 된 배틀필드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물론 큰 유튜버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으시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적어서 특히 한국인은 그런 거 있잖아요. 취향대로 하세요 하면은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죠. 제일 좋은 거 뭔지. 뭐 스킬 트리, 무슨 직업, RPG 같은 경우 무슨 직업 스킬 트리.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총마다 뭐 그런 설명이 너무 없으니까 외국 영상을 찾아보거나 제가 직접 써보면서 했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랭크 4를 찍기 전까지는 특정을 막돈 주고 사야 되고 바꾸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 제 플레이를 조금 더 보고 싶으시다면 틀어 놓을 테니까 보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